지금 어제도 이제 그 근영준 그 후보자 질의 시에 제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또 지적들 문제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아주 좀 이게 뚜렷한 특정 연구의 출신들이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 같습니다. 물론 연구에 소속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실제 판결이 있어가지고 진짜 소신 있게 이게 그런 결정들을 하면은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거기 출신들이 하나같이 정말 그저 찍어내듯이 똑같은 판결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구성이 잘못됐다는 걸 그대로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의 보도 내용은 저도 많이 접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그런 그 은행들, 특히 법관이 해서는 안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께서도 이게 그런 중립성, 공정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인류자들 단죄해야 한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이 시민과 나라 삶을 팔아먹는 날 잊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는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다. 시민의 힘으로 법관 탄핵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한다. 이게 법관으로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법부의 신뢰를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 될수 있기 때문에 법관들의 언행에 각별히 이 조심해야겠습니다. 법관뿐만 아니고 공직자라 하더라도 이런 은행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그런 그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그냥 부적절한 은행을 한 법관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 조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시간 좀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근위를 실추시키는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은행을 한 법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세등등하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특정 연구의 출신의 법관들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그런 재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판사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재판을 맡겼는데 차일피일 뭐 거의 뭐한그저 3년 가까이 이렇게 연기하다가 나중엔 그냥 또 휴직을 해버렸습니다.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그런 그 생각밖에 이제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섭 판사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이 중앙지검은 보통 3년 정도 근무하면 교체를 하는데 이 사람은 무려 6년 동안 근무를 시키면서 이 사법농단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본인들하고 코드가 맞는 그 판사들을 1분 더 주세요. 김영수 사법부에서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는 그런 판사들을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판사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것도 보면은 관례까지 뭐 깨가면서 이 재판을 시키는 것 이거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정치 편향적인 그런 그 행동이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인사 말씀에도 말씀 올렸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이 되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네, 아무튼 제 적시처리 사건이라고 있는데 사회적 파급력이나 갈등이 해소가 신속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권과 관련해서 김영수 대법관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민주당의 그 탄핵을 도와줄 네, 아마 대법원장님께서도 좀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서 더 언급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사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